커스터 장군이 이끄는 미군들과 인디언들이 전투 중이었습니다. 미군 병사인 모리스도 인디언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전세가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었죠. 커스터 장군이 죽고 모리스도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군가 나타나는데 모리스가 정신 차리자 300년 후에 미래로 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로노텍이라 불리는 회사였죠. 시간여행 기술을 만든 호엘 박사가 설립한 회사이며 풀리지 않았던 역사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호엘 박사는 시간여행 중 실종되었고 갑작스럽게 역사들이 바뀌는 이상현상들이 일어났죠. 임시 지도자인 마더가 모리스를 데려온 이유를 말해주는데 모리스는 인디언들에게 찍혀 죽을 운명이었지만 크로노텍 요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살려주었다고 말하죠. 모리스 또한 자신을 살려준 크로노텍을 위해 요원이 되기로 결심했고 덱스터에게 훈련받게 됩니다. 덱스터도 모리스처럼 역사 속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크로노텍에게 구출되어 요원이 된 자였죠. 마침내 훈련을 끝낸 모리스는 덱스터와 함께 임무에 투입됩니다. 1862년 남북전쟁 시대로 가게 되었고 원래 역사에서 살아남았어야 할 사람들이 최전방에 투입된 것을 감지했죠. 모리스가 입은 특수 갑옷의 능력으로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을 살려주면서 뒤바뀐 역사들을 잡아갔습니다. 모리스와 덱스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도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상하게 바뀐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오퍼지전이라 불리는 다른 시간여행자들 지시였죠. 그들은 고의적으로 역사에 개입해 망치고 있었으며 모리스까지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포지션의 지도자 스트랭코가 나타나죠. 그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죽이며 흐름을 바꾼 원흉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리스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그 뒤 모리스는 크로노텍을 위해 계속해서 활약합니다. 마침내 실종된 코엘 박사의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는 고대 로마 폼페이가 멸망할 당시에 있었고 모리스와 덱스터가 구출 작전에 투입되자 그곳엔 놀랍게도 오포지션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로마군들도 공격해왔죠. 드디어 실종된 코엘 박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파되기 전 오퍼지션의 잔당들을 무찌르며 시간여행 장치로 이동하죠. 모리스와 덱스터의 활약으로 코엘 박사는 무사히 구출됩니다.
Mr. Cole, it is so good to see you back. 그때 오퍼지션의 지도자 스트랭코가 나타나는데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퍼지션은 미래의 크로노텍이며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20억명의 인구가 죽는다고 말하죠. 바이러스를 만든 자의 조상들을 죽이려 했지만 크로노텍이 역사를 지킨다는 사명 때문에 오퍼지션을 방해했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소엘 박사를 납치해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소엘 박사는 미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역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고 결국 스트랭코는 소엘 박사를 죽이죠. 모리스와 덱스터는 사라지는 스트랭코를 막지 않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